물김치를 자주 먹으면 피부가 고와져서 예뻐진다고 합니다. 특히 물김치는 뇌 건강에 좋아서 머리가 좋아지고 기억력이 향상되어 IQ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김용연 원장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들을 한두 가지를 얘기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물김치예요. 물김치 누구나 만들죠. 가장 쉬운 김치예요. 그런데 물김치를 그냥 만들면 치료 효과가 적어요. 어떤 물김치를 만들어야 되냐면요. 주변에 보면 1년 이상 묵은 김치 있죠. 신김치. 새콤하고 그런데 거기에 군더기도 하나도 안 뜨고 맛도 잘 유지가 되어 있는 묵은지가 있어요. 그 묵은지를 가지고 한 숟가락만 떠넣으세요. 물김치에다가. 그걸 잘 보관하고. 묵은지가 1년 된 묵은지라면요. 물김치도 1년 가요. 김치의 종균이 1년 동안 외부에서 다른 균이 들어오거나 이걸 다 막는 굉장히 훈련이 잘 되고 건강한 균이에요. 그 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장 속에 있는 유해균들을 밀어내요. 미생물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균이 들어가게 하려면 정말 좋은 묵은지를 구하세요. 그래서 담궈 보시면 얼마나 재미있냐면요. 보통 동일 조건에서 물김치가 3일이나 5일에 익는다면 묵은지를 넣은 건요. 하루나 이틀이면 익어요. 굉장히 빨리 익고 맛이 아삭하면서 오래 가요. 그래서 음식을 먹거나 그러면 산소로 하는 발효를 안에서 시켜요. 그 산소 발효에 좋은 게 묵은 김치예요. 묵은 김치로 만든 물김치예요. 그거 드시면 장 좋아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